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택의 이양영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뭐 셋이 세뚜세뚜네요. 다 네이비 컬러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도시적인 느낌으로. 아,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는 바람에 그쵸, 그쵸. 급히 이제 셔츠를 갈아입으면서 녹색의 좀 그런 오늘 좀 모습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네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빠져갖고. 예. 지금 미호도 다시한방님이 미주씨 나와라 오바하는데 예, 미주미를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일단 3대 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고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또 이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게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결국 그 절대 금리가 비싸다 싸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겠고요. 오늘 뭐 1.6을 갔다 왔지만 잠시 찍고 왔지만 1.5 정도 넘고 뭐 내일 1.8이 갈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절대보다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똑같잖아요. 뭐든지 급하게 움직이면 약간 겁이 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우지수가 오늘 1.7% 내려갔고요.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여하튼 나스닥은 한 65% 정도가 기술주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스닥이 3.5%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좀 크죠? S&P이 2.4% 내려간 것 오늘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63달러. 그리고 금가격이 또 흘러내리면서 1770달러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 오늘 3대 지수 플러스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업종이 어제 하락을 했어요. 지금 또 테슬라가 하루 만에 또 8% 이상 하락세 보이면서 네네. 좀 일회일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물론 딴 것들은 이제 빅테크가 다 2, 3%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조금 더 떨어졌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요즘 전 세계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 숏 때문에 부족하다 갖고 지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하는 모델3가 한 2주 정도 지금 생산이 멈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오늘 좀 더 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목표 주가는 많이 올렸지만 그래도 또 좀 더 확실한 걸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 이런 걸 하면서 또 한 7, 8% 떨어졌고요. 애플도 전부 다 했던 것들이 2, 3% 떨어졌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기술주가 부담된다는 어떤 교과서지 얘기가 오늘 다시 한번 들어맞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웬만큼 회복하지 않고서는 나스닥은 이번 주에 2주 연속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이제 10년 국채 금리의 그 흐름을 보면은 0.5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네. 올해 굉장히 또 가파르게 1% 위로 올라오고 네네. 더 그 속도가 2월 들어서 가팔라지고 있어요. 네, 그런 거지. 이 모든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경사가 급하니까 이런 게 걱정거리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뭐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약간 균형감을 찾아야지 조금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급하게 움직이면 피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심리가 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1% 초반 수준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게 월가에서는 뭐 1.5 수준이면 주식시장에 좀 위험하다, 부담이 된다, 뭐 1.7, 1.9 뭐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최근에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한켠에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이게 경기가 그만큼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우리의 그 효과가 이제 금세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디에 또 더 집중을 하게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던 경제지표 가운데서는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빛을 네. 못 발했어요. 네. 아, 지금 뭐 제가 잘 찍는데 네. 어제 같은 날만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빠졌기 때문에. 예. 실업수당 청구건수 얘기 나올 때마다 왜 자꾸 장본부장님한테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오면은 장본부장님에게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는 7자는 봤는데 시장에서는 이 국채금리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호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다음 화면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이런 거는 1주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다른 표현 없나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작년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작년 2월 25일 날 한 오전 11시 정도에요. CDC의 이사분인데, 디렉터분인데 여성 박사가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거가 이제 미국도 확산이 불가피하다. 네. 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는 2월 초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건 우한 지역이지 그 다음에 우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그쪽 문제고 우리는 괜찮아. 해봤죠. 5%도 안 걸려. 네. 그리고 독감 얘기. 독감보다도 아무것도 아니거다. 우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라면서 걱정 없다고 얘기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게 CDC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날 주가 3.7% 떨어졌습니다. 그날 훅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거다 뭐 얘기해요. 그다음부터 계속 인정을 잘 안 했잖아요. 그때부터 주가가 그 전날부터 해서 한 2주 만에 35%, 37% 훅 떨어졌잖아요. 역사상 가장 빨리. 그래서 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는 것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버코 ISI 같은 곳에서 채권 시장에 큰 혼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시장이 좀 균형감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걸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10년물 금리가 1.6%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매력이 지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항상 보면 배당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던 것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여튼 이론적으로는 이게 주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적어진다는 이론적 부분의 얘기는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하락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쭉 파악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한 주 동안 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잘 올랐고 또 많이 하락을 하게 됐는지 오늘 확인해볼 베스트 워스트 종목 6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으로는 메리어트 호텔과 쉐브론, 디즈니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테슬라, 페이팔,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종목에 페이팔과 엔비디아가 있다뇨.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일희일비하게 만듭니다. 어제 주가가 또 8% 넘게 네, 빠졌죠. 맞습니다. 첫 주 한 주간에 13% 넘는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모델 Y에 대한 판매 중단 문제가 있는데 이 모델 Y에 대한 판매 중단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 모델 Y에 대한 시승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체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의자가 뜯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안전벨트가 느슨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바로 어제 모델 3에 대한 프리먼트 공장을 생산 중단하면서 지금 2주까지 직원들 휴가를 가로 권고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조금 전에 나온 특보를 보니까 다시 공장을 재개하는 어쨌거나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걱정이 되는데요. 반도체 칩 부족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더 의혹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테슬라 측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 일론 머스크가 그 가상화폐를 투자하면서 약간의 그 가상화폐 연동시킨 것도 제가 보기에 대한 아이부스 얘기처럼 좀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재가 있으려면 계속해서 호재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자꾸 이제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심리가 맞습니다. 연출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연동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사실 그전에도 뭐 이 테슬라의 여러 가지 뭐 단차 문제도 네. 많았었고 맞습니다. 쭉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네. 다시 더 크게 불거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우리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시세 조작에 대해서 SEC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예, 발언하고 어쨌거나 자기가 이렇게 뭔가 부추기는 그런 듯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것도 약간 악재로 좀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테슬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팔이에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던 바로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12.68%가 빠지면서 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기술주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지난 1년 동안에 113%가 올라온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받을 수 없겠죠. 빠지는 네.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당히 지난주 동안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결제 도구 삼겠다는 분들 아니면 테슬라처럼 아예 투자하신 회사들이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페이팔, 스퀘어, 테슬라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팔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있는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페이팔만큼은 오히려 빠질 때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질 때마다 혹시 비싸서 못 사신 분들은 네.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사고자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워스트 종목 볼 때는 워스트 안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베스트 종목도 확인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스트, 내 종목인데 워스트라고 이렇게 네.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구나라는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인 엔비디아가 워스트인 네.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드릴 건데 제가 테슬라하고 그 페이팔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 표정 별로 안 좋으셨고 왜 좋아하시는 기업이니까 일론 머스크 엄청 좋아하시죠. 페이팔 엄청 좋아하시는데 할 말은 많지만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넘어가야죠. 네. 저희가 근데 이거는 기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워스트 베스트는 퍼포먼스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의견이 아니고 많이 빠진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네네.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아 많이 빠졌구나 이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엔비디아가 10.2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하락이 좀 깊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실적이 좋았죠. 분기 최초 5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그래프 매출도 역시 거의 반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데이터 센터는 거의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한 가지 흠이 있다고 그러면 자동차 자율 부문에 관련돼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3%에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부적인 하나의 관련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은 엔비디아에 관심이 커져 있고 눈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 만약에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어제 빠진 게 치명적이었죠. 어제 전체 시장이 어제 왜냐면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봐도 한 2~3% 빠지고 말 거였는데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들을 올리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냥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530달러 선을 기록하는 가운데 낮은 목표 주가가 625달러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이제 800달러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제 짐 크레이머의 그 탑10에도 들어가 있었던 메리어트 호텔의 흐름이 좋았어요. 13% 넘게 주간 단위로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메리어트 호텔뿐만 아니라 모든 호텔 네. 있죠. 소위 그런 레저와 엔터 관련 주식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 어려웠지만 이것이 결국은 경제 활동 재개, 그러니까 back to work, 뭐 back to play의 그런 관련 기업들이 좋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리어트 때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뭐 라스베가스 랜드라든가 MGM 리조트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행 관련해서 정말 뭐 마음껏 여행을 갈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아주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이 그 사상 최고치 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주가를 갈 정도인가에 대한 제가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의구심이.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호텔은 가야겠죠.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근데 다른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행 예약 관련주, 부킹홀리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혹은 뭐 항공주,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그리 빨리 회복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심이 좀 있는데 저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메리어트 호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주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많은 분들이 호텔을 얼마나 가고 싶으며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니 이 종목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네. 메리어트를 가겠다. 뭐 이런 심리가 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번 주 내내 또 회자가 됐었던 쉐브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도 주간 단위로 7% 넘게. 사실 쉐브론이 7% 넘게라고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역시 물론 유가 올라간 것도 있겠으나 네. 결국은 워런 버핏의 부름을 받은다는 지금 가장 큰 기폭제가 된 것이 맞아요. 팩트가 되겠고요. 어제도 좀 덜 빠졌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데 엑소모빌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것 좀 사셔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쉐브론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4.99가 됐습니다. 5% 엄청 빠졌네요. 엄청 작년에 7~8% 갔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은 날 깎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그대로 있는데 주가만 올라왔을 뿐이거든요. 전 그래도 높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높죠. 4.9%면 네. 이런 거 치우치기 쉽지 않죠. 그쵸. 그게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쉐브론은 어떻게 알죠? 앞으로도 그러면 버크셔 해서회의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 묶고 더블로 가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를 갖다 쓰거든요. 이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쉐브론 마크웨어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화성 연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친환경 관련된 회사인가요? 바로 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담배 만드는 회사가 네. 우리는 금연을 하기를 원한다는 약간의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홍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보게 되면 인지 부조화 우리는 기름을 만들지만 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떤 청정한 환경? 걸 원한다. 예, 그런 거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 기업들이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쉐브론을 매수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을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이게 그 이번에 이제 레드핑크 회장이죠. 블랙락에서 네. 올해 특히 이제 서스테이너빌러티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인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했는데 네. 누가 뭐라도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섹터입니다. 얘네가.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도 더 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돈을 쏘라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다. 훨씬 더 한다는 거죠. 생각 이상 많이 벌어도 예,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 사회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담배 회사가 담배를 팔지만 담배 유해성도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쵸. 담배를 끊는데도 엄청나게 뭐 패치를 맡겠다는 돈 다 사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이 사고. 아, 약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거 필요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우리 없이 못 살아. 그렇죠. 그런 좋은 의견도 있지만 병주고 약주는 거 아니냐. 일각에 약간 부정적 의견도 있다는 것도. 병만 주고 약 안 주는 또 기업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딥니까. 네. 어쨌든 쉐브론. 저는 이제 홈페이지 화면을 처음 봤는데 진짜 누가 보면 낙농기업 아니면 정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오해할 만큼 네, 네. 이 관련해서 이 회사 관계자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디자인을 짰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두 번째 베스트 종목 쉐브론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물론 함께하라 그랬지만 엊그제 시장에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는 사실 보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워낙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안 하더라도 다 아는 거가 되겠고 오히려 그쪽은 아직까지 적자고요. 이쪽은 2023년이 돼야지 흑자 날까 말까 하는 건데 네. 진짜 돈 버는 건 뭐겠습니까? 영화 산업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거기다가 테마파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아니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에버랜드 있잖아요. 네네. 아침에 갔다가 대부분 밤에 오죠. 그죠. 끝까지 이리다 네. 오죠. 그 앞에서 자고 먹고 자고 2박 3일 건 사갖고 거기서 계속 먹고 자고 그 앞에 무슨 삼성에서 하는 호텔이 있어서 자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거의 없죠. 그렇진 네. 않죠. 그런데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 이런 데 보면 호텔이 있잖아요. 2박 3일 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 딱 그 일본 디즈니랜드였나요? 거기 네. 안에도 호텔이 있더라고요. 디즈니 네. 호텔. 근데 그 일본은 좀 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죠.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 가면 호텔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상당 부분 디즈니랜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고 마치 메리아시 이름만 다르고 여러 개가 그러니까 엄청 네. 많고요. 2박 3일, 3박 4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죠.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이름으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빨리 익스프레스 라인인 거면 그것도 별도로 사야 되고 그거를 신청하고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엄청 돈을 쓸어 담는 거가 되겠고요. 맞아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앞서 이제 그 크루즈라는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디즈니랜드가 하는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 크루즈가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갈 때부터 디즈니 캐리커처가 바깥에 금방 나오고 여러분들 디즈니 크루즈 하면 금방 나오는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들어가고 하루 종일 거 안에서 캐릭터한 애들이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가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다 못 가고 있는 게 그게 한결같이 쉽게 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 얘기하면 돈을 쓸어 담는 비즈니스잖아요.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함축된 게 디즈니랜드입니다, 지금요. 네. 지금 제가 디즈니 크루즈 이렇게 보니까 수영장에 그 미키 얼굴이 네. 엄청 크게 돼 있어요. 이 미키 미니 네. 이 친구들이 캐릭터가 지금 방에도 네. 온 사방군데 다 미키 미니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한번 타보고 싶네요. 꿈과 희망. 여기 지금 안에 제가 있는 겁니까? 안에? 안에 네, 그 바깥에 배 안에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이제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제 미니가 놀고 있고 이거 봐요. 엄청 좋죠. 외부 이렇게. 모습 보여드려도 안 돼. 외부에 보더라도 저렇게 나 캐릭터가 이렇게. 바깥에서 봐도 다 알아요. 이런 거 플렉스 한번 하면 이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엄청 비쌀 조금 것 같아요. 비싸지만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뭐 그 LA에서 떠나갖고 하와이까지 가는데 7박 8일을 뭐 이렇게 잡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딴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인데 저거는 1100불이에요. 근데 애들이 있어요. 어디 하죠. 가겠냐는 거죠. 이거 하죠. 우리가 호텔 패키지에도 보면요. 네. 뭐 미미 주주 이런 거 주주의 말 그런 거라니까요. 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들 있으면. 그러니까 최고의 놀자 먹자 관련 주식은 이거라니까요. 네. 디즈니라니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집에 누워 있을 때는 디즈니 플러스, 뭐 훌루, 네. 뭐 ESPN 보고 네. 밖에 나가서는 뭐 디즈니랜드, 호텔, 크루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있는 디즈니. 캐릭터 안 사겠습니까? 수많은 캐릭터도 사죠. 맞아.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미니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저는 사실 기억이 없는데. 제 키랑 비슷한 그때 당시 이제 한 네다섯 살 됐을 때 그 키만한 인형을 이렇게 안고 집에서 선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네. 만 원 넘나요? 만 원 넘어요? 10만 원 하지 않을까요? 엄청 큰 만 원이면 햄버거 사기 좀 족할 것 같습니다. 만 원 넘어가면 비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에서 월트 디즈니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경신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워스트 베스트 종목을 세 가지씩 확인을 해봤는데 워스트 안에서는 베스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베스트 중에서는 뭐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락했던 뉴욕 증시 과연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오늘 확인해 볼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뭐가 있을까요?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2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네. 얼마나 소비 심리가 살아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는 79였는데요. 이번 달 약간 낙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약간 한 77까지 나와주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적 발표는 드래프트 킹즈가 나오는데 전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잘 아시는 기업이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를 왜 교수님이 잘 아시죠? 토토죠. 네. 저는 그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여기 이사로 들어왔어요. 저는 루브론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루브론 제임슨. 네. 예. 그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미국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그동안의 갭보다 사실 어제 시장의 충격이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예, 보였어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나 이거 이제 미국 시장이 정말 꼭지까지 왔는가 이런 네, 우려를 하시고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바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지인한테 캐나다 번호가 뜨더라고요. 받았죠. 네. 막 뭐라 합니다. 막 엔비다 이거 뭐냐 하면서 저한테 제가 딱 유일하게 한 종목 갖고 있거든요. 네네. 와이프가 샀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직설적으로 네. 얘기했겠네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서 내가 출근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날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계속 이 상황을 봤잖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 장이 많이 올라왔고 또 기술주가 빠질 만한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신 분들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았잖아요. 좋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늘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금은 장을 좀 덜 보고 제가 그래서 야 김장 담아라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지 않겠냐 했다가 또 한번 욕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장을 좀 멀리하고 장은 괜찮습니다. 튼튼합니다. 잠깐 주식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은 보지 말고 네. 김장을 하든 네. 아니 뭐 고추장 된장을 담그든 네. 다른 장을 네. 봐라.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겁니다. 시간을 좀 다른 네. 걸 하면서 보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교수님이 더 훌륭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훌륭한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저요? 부담을 확 주셨어요. 저는 제 생각은 없고요. 저 약간 유명한 사람들의 방법을 몇 가지 아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워런 버핏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 이거는 워런 버핏 입장에서 이건 조정도 아닙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시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딱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려라 저런 거. 네, 근데 지금 오래된 만난 친구를 만나기가 지금 사회적 거리감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자들과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 그러는데요. 손자들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해답이 안 되는데요. 유일하게 세 번째까지 여러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희 사실 저희 채널에는 그걸 제가 상세 보기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네. 금방 찾을 수 있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올해는 이미 지난 거죠. 올해 했던 슈퍼볼에 미국식 주 슈퍼볼에 재미난 TV 광고를 보라 그래요. 광고를 보라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어로 치셔야 되는데요. 슈퍼볼
TV 커머셜 하면 자동으로 201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다 보는 거 20분이면 보는데 네. 진짜 재미있는 거 한 거 많습니다. 현대기아도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시장을 좀 멀리하고 다른 네.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보내라.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라라는 건데 지금 K 강재님이 미주미도 당분간 끊어야 하나요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죠? 끊지 마세요. 네. 예. 아, 자꾸 고민하게 돼요. 아, 저희 프로그램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시장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장 얘기뿐만 아니라 네. 투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미주미의 서비스 7일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되게 천연덕스럽게 네.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던져드리지 않아도. 아닙니다. 네.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방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 네.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미주미 시청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거기에 그 미주미 들어가시면 영상이나 메뉴가 있어서 딱 누르시면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했던 월간 미주미도 좋지만 바로 내일 온라인 세미나가 아침 10시에 진행해서 거의 2시간 동안 진행할 거고요. 네. 저희 둘만 나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게스트를 모셔갖고 30분 동안 또 하나 얘기할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실까 봐 이거 서버 다운되면 어떡하죠? 그렇지만 저희 서버 빵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미국 주식 미주비 초이스 실적 일정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예.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네. 플랜티어인데 실적이 잘 나오면 저희는 실적이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팔고 넘어가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때 주식을 매수합니다. 네. 그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미국 주식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펠런티어를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천가는 26.50이고요. 목표가 $36, 손절가가 $22로 만약에 목표가를 간다 그러면 대략 40%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나오는 종목도 대부분 다 실적을 기반한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주미 종목 추천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 알고자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홍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